안녕하세요. 위험물 기능사 강의를 맡은 정명진입니다. 예, 여러분과 같이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가능하면 좀 쉽게 빠르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위험물 기능사는요. 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기능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능사 시험에 준하여 필기와 실기가 있고요. 연 1년 5회 시험이 있습니다. 위험물 기능사란 위험 물질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험 물질은 소방법에 2004년도에 있다가 2004년 이후에 분리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분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장소는 반드시 국가에서 인정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준하는 시설을 완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완비가 되면 이러한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유지 관리, 위험물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물에 대한 정의는 뒤쪽에서 이제 수업할 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예,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그래서 대통령령 정하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사실 위험물 공부 자체가 요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사항이 거의 50%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럼 이러한 물품들의 특징을 아셔야겠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시설 기준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또 이러한 패턴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증은 뭐 말씀드렸죠. 예, 필기와 실기가 있다. 1차가 필기, 예, 2차가 실기겠죠. 네. 다음. 자격증의 변천사는 예, 2012년 이전에는 1류부터 6류까지 각각 개별적이었다가 지금은 다 이제 통합 관리됐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은 지금 현재 기능사는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예, 다 통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020년, 바로 이제 올해부터죠. 예, 올해부터, 필기시험은 사지선다였고요. 예, 실기시험이 복합형이었는데 이 복합형이 필답형 플러스 작업형이었습니다. 여기 필답형이란 건 단답형 플러스 서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형이라는 거는 그림을 보고 하던 것을 거의 요 두 가지를 이제 합친 거죠. 합쳐서 20문제로 변형이 됐습니다. 이제 작업형이 폐지됐다. 자, 그다음 응시 자격은 없고요.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은 필기, 실기 모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필기 시험은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 기본적으로 이제 화재 예방이라고 하니까 화재의 특성을 알겠죠. 그래서 연소 및 소화 이론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소화 방법을 소화에 대한 이론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소화 방법. 소화 방법에는 이제 소방 시설물들이 있겠죠. 소방 시설물에 대한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위험물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아실 게 고체, 액체, 그 다음에 기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정의하는 것은 고체와 액체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안전관리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체는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험물 기능상에 해당하는 물질은 고체와 액체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성질이죠. 네.
그다음에 성질을 알았으면 그 취급 방법을 아셔야 되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 필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실기와 같습니다. 예,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필기는 60문제 중에서 예, 60문제 중에서 1분당 여기 60분이니까 1분당 한 문항 해서 60점 맞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실기는 현재 지금 작업형이에요. 예. 작업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뭐 이거를 자체를 그냥 필답형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실기 자체가 작업형인데 위험물은 20문제가 나옵니다. 20문제. 뭐 간략하게 합격률 정도 보시면 매년마다 응시 인원이 계속해서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격률도 예, 증가하는 추세죠. 실기 시험도 보시면 당연히 뭐 필기 시험이 시험 응시 인원이 늘어나니까 실기 시험도 응시 인원이 늘어나고 합격률이 예, 거의 한 40% 정도 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령은 필기 시험하고 실기 시험 공부하실 때 아예 예, 필기 시험에서 화학식 부분을 예, 마스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실기에 계산 문제가 들어갑니다. 자, 위험물 기능사를 그러면 취득하는 목적, 뭐 진로 방향은 어떤 것이 있냐? 예, 제일 먼저 말씀드렸지만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위험물 제조 저장 예, 취급소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좀 위험물 기능사가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안전 파트에 예, 해당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안전 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서는 예, 위험물 기능사가 가장 빠를 겁니다. 지금 소방 파트가 있긴 한데요. 이 소방은 기능사가 없어요. 그리고 소방은 예, 바로 뭐가 있냐면 소방 예, 기사입니다. 설비 기사, 소방 설비 기사 또는 산업 기사. 기능사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경력 자격증이 없으면 예, 소방 설비 기사 취득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장해 드리는 거는 소방 파트로 오시려고 하시는데 예, 자격이 안 되신다 그러면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하시고 1년 경력을 주시면 됩니다. 뒤쪽에서 보시면 네.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하고 1년 이상 예, 실무에 종사하면 예, 산업기사 시험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아마 가장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소방설비 기사 쪽을 하고 싶으신데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라든가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예, 대부분 다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하시고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시면 산업기사 바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산업기사 따시고 또 1년 종사하시면 기사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7년 이상 종사하시면 예, 뭐 기능계 중에서 가장 높은 자격증이죠. 기능장 취득까지 예, 자격은 주어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고 필기시험에 대한 건 60분 동안 예, 60문제, 1분에 1, 1문제인데 그러면 60점이 되려면 예, 60문제에서 60점이 되면 66에 36 해서 36문제 맞으시면 됩니다. 네, 이건 지금 전부 다 기능사는 CBT로 예, 받겠습니다. 필기는 CBT다. 필기는 예, CBT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기 과목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앞쪽에 화학의 이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처음에 예, 진입 장벽이 좀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하고 이제 앞부분 쪽에서 할 텐데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예, 나중에 위험을 1류부터 6류 하시면서 다시 보시면 그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면 연소 이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소화 방법을 알았습니다. 소화 약제에 대한 부분, 소화기 이런 것을 이용한 소화 설비. 그다음 소화 설비 중에서 이제 경보 및 피난 설비는 별도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 경보 피난
그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와 피해인 소화 활동 설비가 있는데 그건 빠지고 요 세 가지 파트.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요거죠. 제 1류부터 6류까지 이 부분이 거의 50%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에 대한 기준. 예. 운반 저장 취급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한 특징을 알았으니 설비를 할 때 그러한 위치 구조는 어떤 설비를 할 건지. 그래서 이 파트는 내용이 좀 좀 방대한데 기능사에서는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에서 그 나오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은 기능사 쪽에서는 많이 이제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가능 행정상 행정적인 절차 설치에 대한 허가 절차겠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안전 위험물 안전관리자 뭐 선해임 예, 등에 대한 행정사항 부분까지 하면 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필기 60점 중에서 이 부분이 골고루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필기는 가능하시면 예, 내가 좀 잘하는 파트다 그러면 조금 좀 많이 깊게 들어가셔서 그 파트에 있는 문제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실기요. 실기는 시험 시간이 90분인데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현재 위험물 기능장 시험이 예, 90분. 죄송합니다. 자꾸. 위험물 기능장 시험이 현재 120분에 예, 20문제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올해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19문제로 바뀌었는데, 요번에 이제 기능사가 예, 필답형과 작업형과 필답형 두 가지를 필답형 하나로 묶은 거죠. 예, 그래서 총 총 실기 20문제 중에서 예, 90분 동안 푸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시간은 거의 한 4.5분 정도 나올 거고 예, 이 20문제 여기 파트를 꼭 예, 넘겨야 예, 2차가 합격을 해야 자격증이 나오는 거겠죠. 60점이 넘어가게 되니까 총 12문제 정도. 12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기는 뭐 필기랑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거 포인트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화학의 이해한 대화 부분을 예, 꼭 필요한 것만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 물질에 대한 종류를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물질은 종류를 나눌 때 제일 먼저 물질의 이제 성질. 요 성질 부분은 화학이 발달하기 전에 어떠한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뭐 광고 카피에도 있지만 뭐 묻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말 광고 묻고도 있었죠.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 있으면 일단 처음에 육안으로 보겠죠. 예, 그래서 물질을 보면 그 물질의 색이 있을 거예요. 색. 물질의 색. 그다음에 물질을 만져보고요. 만져보면 무르다, 딱딱하다. 그다음에 어떠한 물질이 있으면 이것이 고체면 예, 무르다, 딱딱하다. 액체면요. 점성이 있다, 없다. 그다음에 기체는 뭐 가스가 이게 연소하는 가스다, 연소하지 않는 가스다. 다시 또 이제 오시면 예, 고체, 액체 마찬가지로 연소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해서 끓여봐서 이게 몇 도까지 열을 올리면 끓는지 그래서 끓는 점, 얘 온도를 낮추면 몇 도까지 가서 온도가 내려가는지 녹는 점, 그다음에 밀도, 예 물에다 넣어보면 그 밀도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물에 가라앉는다, 뜬다에 대한 밀도와 이제 비중. 예 그다음에 지금 색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용해도 녹느냐 안 녹느냐 예, 지금 말씀드린 이게 가장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그래서 위험물 기능사를 하실 때 처음에 이 부분 암기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고 특징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색깔도 기본적으로 색깔 고체는요
고체는 무색이 빠지면 예, 그러니까 가루로 만들면 백색으로 되죠. 이건 기본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말씀을 안 드려요. 그 다음에 액체일 때는 액체도 무색. 액체는 무색을 투명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일 때는요, 예, 색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고체는 물에 가라앉을 거고요. 대부분 액체는 기름류는 물에 뜰 겁니다. 그래서 용해도도 물이 얼마나 녹느냐 안 녹느냐 그것도 기본적인 사항 이외의 거는 예, 평균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성질. 자, 물질의 성질은 일단 예, 여기서 보시면 얼음이 고체겠죠. 물이 액체고 그다음에 수증기가 고체일 겁니다. 수증기가 기체죠, 기체. 이러한 물질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물질들이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가는데 이런 것들이 물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변한다.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돼서 예, 요 세 가지가 자 액체인 물을 가지고 할까요? 물이요. 물이 얼음이 될 때 그거를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 물을 얼리는 거, 얼음을 만드는 걸 응고작용, 응고. 응고현상. 그럼 이 얼음이 액체로 녹는 걸 융해, 녹는다. 그죠? 녹는다. 언다. 특히나 여기는 그러면 녹는 온도, 녹는 점. 지금부터 이제 점이라고 얘기하면 온도를 말할 거예요. 그러면 녹는 점. 어는다. 그러면 여기는 빙점. 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액체가 이제 수증기가 되겠죠. 물이 수증기가 되면 그때는 기체화 되니까 기화현상 이거는 예 기화열 기화시키는 열을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점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끓는 점 그 다음에 기체인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것을 액화시킨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고체, 액체는 각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승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나프탈린. 나프탈렌. 좀약이죠, 좀약. 좀약을 옷장 속에 넣어놓으면 예, 고체 덩어리 나프탈린이 부피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액체로 변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일단은 우리 시험에는 기체는 일단 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부피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네, 개념적인 것만 보시고. 액체, 액체란 모양은 일정하진 않지만 부피는 일정하다. 즉, 예, 비압축성이다. 예, 기체는 압축이 되면 모양을 누르면 압축이 되죠. 그래서 압축성이다. 고체는 모양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하다. 왜? 서로 분자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최대가 되니, 인력이 최대가 되니 예, 고체고요. 액체는 뭐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 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작으니 예, 물질과 물질이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가 높아서 예. 아주 엠피탈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량이 최대다. 그래서 무질서한 상태로서 존재한다. 예. 자, 그래서 물의 상태 변화는 예, 시험 문제 자주 출연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물의 상태 변화 세 가지 중에 예, 칼로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예, 온도가 올라갑니다. 영하에서 0도를 거쳐서 100도로 여기 점하고 C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도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외부에서 열량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열량을 받아서 보시면 온도가 올라가는 이 부분 온도가 올라가는 이 부분
요 부분을 예, 현열이라고 합니다. 열을 주면 주는 것만큼 온도 변화가 생기면 현열.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언덕이 있네요. 계단 형식으로. 예. 보시면 여기 융해라고 써 있죠. 여기 융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로 가면서 예, 녹는 거, 다시 액체는 기체로 되면서 기화하는 거, 요 두 가지. 온도 변화는 없이요. 상해 변화가요. 상태가 변하는 거죠. 예, 이런 거를 잠열이라고 합니다. 잠자고 있는 열이다. 그래서 잠열. 물론 암기를 하셔야겠죠. 예. 기화열은 539. 그래서 암기하실 때 그냥 오징어 삼구로 암기를 하세요. 53 숫자로 써있네요. 539. 오징어 삼구. 그 다음에 얼음은 80. 여기 지금 단위는 보면 다 킬로칼로리 되는데 단위는 한 가지로 맞추시면 됩니다. 킬로면 킬로로 맞추시고요. 킬로가 없으면 그냥 칼로리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 여기요. 예, 0에서 100도까지 올라갈 때 100칼로리래요. 100킬로칼로리. 예, 그래서 이거를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을 1로 주고 가정하고 예,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머리에 일단 놓으시고요. 예. 잠열, 현열 구별하시는 거는 반드시 하시되, 예, 온도에 대한 부분은 암기. 그래서, 융해열, 기화열 두 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암기할 사항. 자, 얼음의 융해열. 예, 이걸, 예, 융해 잠열이라고 합니다. 융해, 요 열자 빼고 융해 잠열. 80 칼로리 퍼 그램이다. 요거. 시험 문제에서 킬로그램으로 나오면 80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단위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요거 단위 중요해요. 문제 푸실 때 처음부터 단위를 예. 맞히세요, 하나로. 자, 그다음에 물의 현열 1g을 올리는데 1 칼로리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칼로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다이어트 할 때. 열량을 얘기하죠, 열량.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퍼라고 합니다. 퍼 나누기로 들어가 있으면 예, 요 뒤에가 기본 단위예요. 기본 양. 1g당 80칼로리가 들어간다. 1g당 1칼로리가 들어간다라는 기본 양이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화열, 기화잠열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화잠열. 539 칼로리 퍼 그램, 예,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도 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것만 해도 요거는 암기. 예. 그 다음에 물의 현열, 이거 시험에 안 주어져도 물의 현열은 1이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얼음, 물, 수증기에 비열이 나와 있는데, 비열이란 아래쪽에 보시면, 예. 1g을, 어떠한 물질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으로서 기본 온도는 이제 15.5도에서 16.5도로 1도씩 올리는데, 1도씩 상승하는데 필요한 열량을 이제 비열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물과 같이 물의 비열도 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1도를 올리는데 뭐를 1g을 얼마의 열량이 들어가느냐죠. 그래서 칼로리 퍼 그램도씨입니다. 그 다음에 얼음이 보면 0.5. 수증기는 보통 0.47에서 뭐 0.5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시험에서 뭐 굳이 주어진다면 주어지신 값으로 하시면 되고, 주어지지 않는다면 0.47로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정리하면 현열은 상태는 변하지 아니하고 온도가 변하는 것이 현열. 그 다음에 잠열이란 상태는 변화하지만 온도는 변화하지 않는 숨은 잠열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539가 예, 물의 기화잠인데 얘를 소화약재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기와 잔멸이 엄청 크기 때문에 화재 시에 화재점에다가 물을 뿌리면 이 물이 액체 상태에서 예. 다른 화학적 반응 안 하고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되면서 539칼로리를 소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건 아까 지금까지 한 건 이제 물리적 변화겠죠? 물리적 변화로서 얼음, 물, 수증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화학적 변화입니다. 화학적 변화는 반응 전의 성질과 반응 후의 성질이 반응 전 성질, 반응 후의 성질이 변하더라, 바뀌더라. 그래서 화학적 화학 반응에는 예. 화합 그다음에 분해 치환 복분의 반응열이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엔탈피 되어 있는 이 반응열이요. 이게 열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화학적으로도 열에 의해서 이거를 열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분해 반응이 있습니다. 열분해 반응 시험에서 중요하고요. 예. 주로 이제 열분해 반응이라고 하면 제1류 그다음에 제5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엔탈피. 엔탈피란 이제 에너지인데 그럼 이러한 에너지는 가, 충, 마, 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 충, 마, 타. 가열, 충격, 마찰, 타격. 과충마차 등의 외부 에너지가 들어가면 엔탈피의 변화에 의해서 화학적인 성질이 바뀌더라.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수소하고요, 산소하고. 예, 아이러닉하게 수소는 예, 화재 시에 가장 확산 속도가 빠른 물질로서 가연성인 성질이죠. 불에 붙는 성질. 산소는 예, 조연성인 성질로서 이러한 수소 같은 연료에 뭘 하는 거죠? 연소를 돕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질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은 뭐가 된다? 물. 뭐가 됐다? 소화약제의 대표적인 물이 됐다. 예. 완전히 성질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화학적 변화. 그래서 화학적 변화에는 화합, 분해, 치환, 복분해가 있고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 분해 화합 먼저 할까요? 예. 화합 A 물질과 B 물질이 합쳐져서 AB라는 화합 물질이 됐다. 대부분의 이제 화학 결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화학 결합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갔습니다. 예. 화살표는 이쪽이 반응 전, 이쪽은 반응 후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화살표가 갔다는 얘기를 요거를 예.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가역. 예. 반대로 가는 게 그 가역. 가역, 불가역. 거기까지 너무 많이 가네요. 그냥 여기까지만 예, 끊을게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열량 Q값이 있을 거예요. 예, 이 Q값이 거의 대부분의 위험물은 다 발열 반응이에요. 반응 자체가 발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 즉 화학 반응 자체가 위험하다고 하는 수 있는 거죠. 연소의 정의는 뒤쪽에서 하고요.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같이 합쳐져서 CO2가 되더라. 화합 분해, 분해는 물이 전기 분해하여 산소와 수소로 되더라. 그래서 물이 분해가 되더라. 이 분해 반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떠한 물질이 A, B로 그냥 갈게요. 예. 분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삼각형을 표시하고요. 여기다 온도를 표시해요. 이 삼각형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삼각 플라스크 기억나시죠? 이렇게 알코올 램프. 위에다 삼각 플라스크 놓고 불을 쬐는 거. 거기서 모양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불을 쬐는다. 그래서 삼각형 이걸로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게 열분해 했다는 얘기예요. 열분해. 그다음에 위에 피고 열분해 할 경우에 온도를 표시해 줍니다. 온도 표시. 그래서 분해 말씀드렸고요. 치환. 치환은 이제 제4류 위험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물질을 예, C라는 물질을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치환. 복분해는 치환은 치환인데 서로 같이 동시에 바꾸는 거, 맞바꾸는 거예요. 복분해. 예. 결국은 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A, B가 A, B로 복분해가 되는데 상대방 물질도 마찬가지로 C와 D로 복분해가 된다. 그래서 서로 분해가 동시에 된다 해서 복분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얘기는 여기 예시에 있네요. 그럼 여기는 H와 예, 요거 OH 두 개가 합쳐져서 H가 하나 두 개죠. H2O 물과 C 여기 있는 Cl과 여기 Na가 합쳐져서 예, NaCl 염화 나트륨이 된다. 그래서 물과 염화 나트륨이 되는 과정을 복분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물질의 분류. 물질의 분류는 예, 물질은 순물질, 혼합물인데 혼합물은 거의 위험물에서 이제 화학적 변화는 아니죠. 예,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거니까 혼합물은 좀 비중이 작고요. 순물질. 예, 순물질이 단체와 화합물이 되는데 단체는 혼문자, 그러니까 홀로 있는 원소, 홀원소. 숫자가 엄청 적겠죠. 몇개안 됩니다. 즉 불활성 기체 영적 원소로 보시면 되고, 예, 우리가 이제 하실 거는 화합물. 화합물은 대표적으로 유기와 무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기, 무기. 그래서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나누어지고요. 대부분의 화합물은 이제 용어 정의를 들어가면 여기 기자가 기운이라는 얘기예요. 유기, 살아있는 기운, 무기, 죽어있는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이란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제부터 유기물이라고 할 거고요. 무기물은 죽어있는 거죠. 네, 이걸 무기물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유기와 무기의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위험물에서 유기와 무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다시 유기화합물은 유기화합물의 종류는 가장 대표적인 유기화합물의 종류에 원소가 C, H, N, O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첫 번째 나오는 탄소, 탄소를 주로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류, 4류, 5류라고 되어 있는데 예. 3류는 거의 대부분 다, 4류도 거의 대부분 다, 예. 5류도 거의 대부분 다 유기화합물. 거의 대부분 CHNO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말하는 무기물질에는 주로 이제 금속류가 있겠죠. 그래서 1류, 2류, 3류의 1부와 6류다 정도만 보시고요. 자, 이제 물질의 순물질, 가장 대표적인 단체. 단체는 한 가지 성질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서, 뭐라고요, 여기? 방금 전에 했던 영적원소. 단체에 지금 산소, 염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질소도 좀 암기해 주시면 좋고요. 수소도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질소, 수소, 산소, 요세 가지. 는 반드시 암기, 이건 반드시 단체로서 조정한다. 혼자 있지 않는다. 그다음에 영족하고요. 화합물. 화합물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다루는 물질일 겁니다. 화학 반응한 물질. 거의 대부분 두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혼합물. 예. 혼합물은 균일, 불균일이 있는데 예, 균일은 균일한 분포, 불균일은 불균일하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험 시간에 할것 중에서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원자와 분자에서. 원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물질의 종류를 하고요. 물리적, 화학적 했고 화학적에서 다시 순물질로 들어와서 순물질에서 단체와 혼합물, 화합물에 대한 부분 거기서 다시 이제 또 쪼갠 거예요. 그 물질을 더 쪼개면 분자에서 원자로 쪼개진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분자를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자는 성질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쪼개면 원자로 나온다. 불과 화학이 발달된 게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역사가 좀 낮아요. 엄청난 발전 속도로 발전을 했죠. 지금 딱 보시면 어떻게 발전했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걸 써드리면 수소폭탄, 원자폭탄, 핵폭탄 여기 원자폭탄도 있죠. 수소폭탄 다음에 일본에 떨어졌던 게 원자폭탄, 그다음에 지금 한참 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핵폭탄이죠. 물질이 구성하고 있다가 이 결합하고 있는 거를 쪼갤 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무기로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화학의 발달은 뭐요? 문명의 발달과 같이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질을 이제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냐면 예전에는 사원소라고 그랬어요. 이제 사원소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흙, 물, 불. 모든 물질은 이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물질의 사원소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에테르라는 게 들어가서 요즘 나오는 극장에서 하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서도 나오죠. 에테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에테르는 외계에서 오는 거다. 우주에서 오는 물질이다. 독특한 물질이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합쳐서 영화도 있었죠. 오원소. 제5원소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이게 기원전서부터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도 물질의 4원소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년 전, 1800년대에 들어와서 돌턴이 원자 가설이란 걸 만들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돌턴의 원자 가설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라고만 했었죠. 그러다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되니 다시 원자가 더 쪼개지더라. 그래서 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핵과 전자의 구름 모양 처음에는 이제 초코칩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원자에 전자가 이렇게 원자와 전자가 양성자인 원자 핵과 전자가 막 골고루 붙어져 있는 흔히 말하는 소보루빵처럼 생겼다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러더퍼드에 의해서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원자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어에 의해서 다시 또 나옵니다. 요 질량과 운동량이 너무 빨라서 측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자 구름이란 개념으로 여기 안에 이 정도 위치에 전자가 돌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만 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거는 뭐냐면 원자의 구성에서 원자 핵은 안에 있는 요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있다. 그리고 외곽에는 전자가 돈다. 지금 이 전자에 대한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이 전자의 수가 결국은 뭐다? 원자 수입니다. 원자 번호. 원자 수가 아닌 원자 번호. 그럼 이 전자의 수량과 양성자의 수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러면 가운데 양성자가 있고 외곽에 전자가 있으면
서로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길 텐데 끌어당겨지지 않더라. 그래서 나중에, 예, 나중에 체드윅에 의해서 중성자가 발견이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예, 나오는 거 여기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승 질량이 엄청나게 작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요. 전자의 질량 9.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8승 예, 무게. 근데 얘가 지금 보면 예, 이 전자는 핵의 얼마 1800분의 1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이에요. 뭐가 질량이. 근데 우리 지금 원자 번호에 의해서 양성자의 그러니까 전자 개수가 118개까지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그럼 전자가 여기에 118개 있다고 해봐야 예, 1800 중에서 118개는 소소한 양이니 예, 무게는 거의 이제 양성자 기준으로 무게를 예, 계산합니다. 그래서 무게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플러스 전자일 텐데 전자 무게가 워낙 작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예, 양성자와 중성자의 무게를 가지고 뭘 한다? 원자량. 지금 이 시간에 원자량 구하는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 수는 예, 외곽에 있는 전자 수와 양성자 수는 같고 이때 이 전자 수를 뭐로 하겠다? 원자 번호로 하겠다. 그러면 원자 번호를 알면 전자 수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 수인데 전자가 워낙 작으니 무시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질량 수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다.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의 이제 암기사항 보시면 위에 거는 원자 번호에 그냥 쭉 쓰세요. 1번부터 20번까지. 그래서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쭉 쓰시면 이건 못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쓰시는데 수, 제일 앞에 것만 말씀드려요.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륨, 칼슘.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수에 리베, 붕탄, 질산, 풀, 네,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 해버리면 나중에 칼륨이 먼저인지 칼슘이 먼저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 맨 뒤에 거는 칼슘으로 예. 암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암기를 하시고요. 예, 손가락으로도 하셔야 돼요. 수헬, 리베, 붕탄, 질산, 불내, 나마, 알규, 인황, 염화, 칼륨, 칼슘. 그러면 원자 번호 암기를 순서대로 하셨다. 그럼 다음 걸 보시죠. 원자 번호는 예, 알았으니 원자 번호를 가지고 질량을 알 수 있다. 즉, 예, 원자 번호는 뭐다? 예, 전자 수다. 그래서 이 원자 번호를 가지고 짝수와 홀수일 때를 나누어서 뉴출하는 겁니다.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거의 근사치에 들어와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짝수일 때는 그냥 곱하기 2만 하신다. 원자 번호가 홀수일 때는 곱하기 2를 하시고 더하기 1을 하신다. 가장 간단한 이제 산수니까요. 짝수는 곱하기 2, 홀수는 곱하기 2 더하기 1 한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예, 짝수만 먼저 할게요. 2, 2는 4. 4, 2는 8. 근데 뭔가 지금 제가 안 적어놨어요. 6, 2, 12. 8이 16, 10 곱하기 2는 20, 12 곱하기 2는 24, 14 곱하기 2는 28, 16 곱하기 2는 32, 18 곱하기 2는 36이겠죠. 그 다음 20 곱하기 2는 40. 지금
두 가지 바탕색이 조금 틀린 것들, 제가 손을 쓴 것만 예,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 있죠. 예,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홀수는 곱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했어요. 그럼 홀수는 1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2에다가 1 더하면 3. 홀수 3번은 3이 6 더하기 1이니까 7. 5는 5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5, 11. 7은 7이 14 더하기 1이니까 15. 9는 9이 18 더하기 1이니까 19. 11 곱하기 2는 22 더하기 1, 23. 13 곱하기 2 더하기 1 하면 27. 네, 15 곱하기 2 더하기 1 하면 31. 17 곱하기 2 더하기 1 하면 35. 18 곱하기 2 더하기 1 하면 39인가요? 8, 2, 16. 7이네, 37. 아, 이거 지금 갑자기 짝수야. 홀수로 다시 넘어가야죠. 아까 이거 했던 거고. 19. 19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38에서 39. 다시 여기도 보면 뒤에 배경 색깔이 있죠? 색깔이 있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지운 이유는 얘는 규정에 안 맞을 것 같으니 지웠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1번, 4번, 7번, 17번, 18번입니다. 얘는 조금 틀리다. 그래서 수소는 1, 베릴륨은 9, 질소는 14, 염소는 35.5, 알고는 40이다. 다른 거 여기 베릴륨은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요. 예, 워낙 희귀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뭐 사용 자체를 많이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수소, 질소 엄청 많이 나와요. 나 염소는 이제 좀 이따가 바로 뒤에서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이건 35가 75%, 37이 25%. 두 개를 합쳤더니 35.5%가 되더라. 아, 35.5가 되더라. 합쳐서 100%가 될 때죠. 그 다음에 알곤은 40. 요거 알곤, 예. 알곤, 이너젠이라고.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에 소화약제예요. 가스계 소화약제. 증기비준 구할 때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알곤 40이라는 거 좀 메모 좀 해주시고요. 결국 채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표가. 그래서 이거는, 예, 다음 시간까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손으로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하시든. 예, 수소, 그러면 수소는 1 곱하기 1, 1 곱하기 2 더하기 1 해서 3인데 수소는 예외 법칙으로 1이다. 그 다음 이제 많이 쓰는, 예, 탄소요. 탄소는 수, 헬, 리, 배, 붕, 탄 6번이잖아요. 짝수니까 6이 12이다. 이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질소는 수, 헬, 리, 배, 붕, 탄, 질 7번. 7번이니까 홀수 7이 14 더하기 1 해서 15인데 얘는 예외로 14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암기를 하십시오. 예, 암기하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몫으로 맡기고요. 예,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물리적 변화보다는 화학적 변화에 해당하는 것은? 자,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두 가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물리적 변화는 성질은 안 변하는 거고요. 화학적 변화는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는 성질은 안 바뀌고 성질 불변, 네, 불변 상태가 변하는 거다. 자, 중류, 물을 중류시킨다. 액체를 기체로 끓인다라는 거죠. 물이 증기로 된 거니까 요거는 물리적 변화. 발효, 발효는 흔히들 말하는 이제 산화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산소와, 예, 산소와 작용을 해서 발효가 되겠죠. 예, 우리 인간도, 예, 나이가 드시면서 산화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산화가 되니까 늙어간다는 얘기죠. 왜? 유기물질들이니까. 유기물들 CH, NO.
그래서 여러분들 산화되지 말라고 나이 드시면 뭐 드세요? 예, 산화되지 말라고 항산화제를 드시죠. 지금 뭐예요? 발효는. 예, 성질. 특성이 바뀌는 거고요. 승화. 고체가 기체로 또는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거. 용융, 녹는 거죠. 고체가 액체 되는 거. 1번, 3번, 4번은 물리적. 2번, 발효는 화학적. 자, 그다음에 0도씨 얼음 10g을 모두 수증기로 변화시키려면 약몇 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한가?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럼 0도씨 얼음이래요. 0도씨, 0도씨밖에 없네요. 예. 0도씨의 얼음을, 모두 수증기로 바꿨다. 그럼 얼음에서 어떤 과정이 거쳐야 되냐? 얼음에서, 예, 액체인 물을 거쳐야 되고요. 물에서 다시 수증기를 거쳐야겠죠? 그러면 0도씨의 물에서, 근데 온도 변화는 안 생겨요. 상태가 변한 거지. 상태가 안 변하고, 자멸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수직 부분이 있겠죠. 뭐, 상태 변화. 예, 현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수증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죄송합니다. 좀 자꾸, 예, 잘못 터치가 돼서. 여기는 100도씨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현재, 여기까지 쭉 모였어요. 얼음이었다는 얘기죠, 얼음. 그다음 여기는 얼음과 물이 공존하는 곳, 여기는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곳. 이 문제 보실 때 자멸에 대한 부분을 놓치시기 쉬워요. 그래서 자멸 부분을 잊지 말고 써주셔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은 자멸이 얼마? 80. 현열은 0도에서 100도까지 올렸으니까 현열은 100. 그 다음에 자멸이 또 얼마 있어요? 기화자멸이 오징어 삶고 전체 여기가 지금 그람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칼로리예요. 만약에 여기가 킬로그램으로 물어보면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죠. 그럼 칼로리도 1000을 해야 되니까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네, 시험 보실 때 이거 놓치기 쉬워요. 단위 그럼 이거 다 합치시면 500, 600, 719가 되겠네요. 이것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1g일 때죠. 1g. 어떤 물질 1g을 1g일 때 기준. 그래서 곱하기 얼마예요? 10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라? 10. 그럼 결국은 0자 하나 붙여주면 되죠. 7190칼로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자멸. 예, 자멸 있다. 그 다음에, 요런 문제는 지금 제가 제일 첫 강의라서 좀 쉬운 거 올려드린다고 넣어드렸는데, 문제가 여기서 살짝 틀림만 바꿔도, 영하 10도씨 얼음, 그 다음에 120도씨의 수증기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예, 비열을 넣어야 되죠. 얼음의 비열이 얼마? 예, 10 곱하기 0.5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요 부분. 10 곱하기 얼음의 비열 0.5. 이 부분에서 120이었다. 그럼 여기는 얼마? 이 부분은 20 곱하기 0.47을 계산하셔서 넣어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답은 7190이다. 다음, 원자 번호가 20인 칼슘 있다. 칼슘의 원자량은 40일 때 원자에게 중성자 수는 얼마인가? 자, 원자번호 20이면 짝수니까 짝수 곱하기 2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원자량은 40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수가 얼마라 했어요? 전자수래. 전자수가 이거죠. 원자번호.
자, 가장 중요한 원자량을 구성하는 원자량은 예,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플러스 전자. 전자를 무시하면 결국은 예, 중성자 수를 물어보니까 중성자 놔두고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예, 중성자는 원자량 원자량 마이너스 양성자 수네요. 그래서 중성자 수는 원자량은 얼마냐? 40. 양성자는 20. 전자와 양성자 수는 같다고 했으니까 합치면 계산하시면 20. 그러니까 중성자는 몇 개? 20개가 되겠다. 예. 이렇게 지금 첫 강의라 문제 많이 안 하고요. 세 문제 정도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개념일 거예요. 지금 화학을 공부 안 하신 분들한테는 어려운 개념일 거라서 오늘은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예, 순서대로 1번부터 20번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 못하시면 예, 위험물 전체를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나마, 알교, 인황, 염화, 칼륨, 칼슘 이거 20개 암기하셔서 예, 다음 시간에 반드시 좀 예, 공부하실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첫강 수고하셨습니다.